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뜬금없이 이 공간에 왜 모인 거죠?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패션왕이 되셔야 돼요. 갑자기 패션왕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잘 입어요. 보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퀘스트를 다 완료하고 여러분 전 춥지 않습니다. 가보실까요? 렛츠고. 연애 초반에 풋풋한 룩으로 한번 해볼까요? 발렌타인데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 설레. 뿡뿡뿡. 연인 초반 발렌타인 데이트 룩에는 어떤 걸 포인트로 위주로 해서 이제 코디하시면 되는 거예요? 러블리하게. 네. 좀 설렘을 유발하는 그런 포인트? 이런 핑크 이런 거요? 네, 러블리한 핑크한 니트도 설렘을 유발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핑크색 입고 오면 바로 안아주고 싶어. 안 그래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이제 흰색인데 이런 검정색 패턴 들어가 있는 니트 이제 이런 게 이런 거 입고 오면 바로 난친 사랑 독차지. 그래서 독차지 니트. 뭐라고요? 독차지 니트. 3단 독차지 스커트. 이건 아주 진짜 즐거운 쇼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본격적으로 옷의 네. 고르러 한번 가볼까요? 오, 너무 좋아요. 가시죠. 그 핑크한 느낌으로 설렘 유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옷 같아요. 아, 플리츠 스커트? 네, 이 스커트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잖아. 사랑스러워. 당신 말고. 아, 네. 초중반 이제 연인들에 대한 이제 저희가 룩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네. 패턴이나 색상을 이제 간략하게 맞추는 이제 시밀러 룩이라죠? 아, 시밀러 룩.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 본인은 뭐 어떤 룩 같은 걸 선정하시겠어요? 그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 있을 것 같아서. 풀도 너무 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너는 이거하고 여기 목 부분에 프릴 장식이 있어서 러블리한 느낌 줄 수 있을 귀엽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에다가 귀여운 거에 귀여운 가방. 이거 어때요? 괜찮았잖아요? 너무 귀여워.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포인트 괜찮잖아. 연두 색깔 체크 느낌 체크 포인트 니트 이걸로 정했어. 나의 섹시한 다리랑 맞는 슬림핏 슬랙스. 강조하나 이렇게 사진 찍으면 돼요. 너무 좋아. 대박. 한 6-7년 차 정도 된 이제 커플의 컨셉이잖아요. 근데 6-7년 차는 거의 의리 아닌가요? 이 정도면 뭐 기념일도 챙기나요? 아, 또 정으로 만나는 거죠. 편하게 입는데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게 참 어려워요. 그거 가능하세요? 아, 당연하죠. 저는 요즘 그거 안 돼요. 꾹 안고?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캐주얼하고 좀 이제 꾹 안고 느낌으로 한번 제가 골라볼게요. 이거는 어때요? 전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야? 이런 거 보면 원래 제가 이런 스타일 잘 안 입거든요.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네. 데딩 느낌 그런 느낌 아닌가요? 훈데딩? 네, 훈데딩. 저 같은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코디 합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가시죠. 출발. 공부영화 나오는 에나벨이요? 네. 그거 같아요? 그냥 물어보는 그냥 물어보는 짜잔. 저희 첫 번째 퀘스트가 이제 첫 발렌타인데이를 보내는 이제 썸남 썸녀에 대한 이제 그런 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갈아입고 와봤어요. 누가 봐도 이쁜 스웨드 재킷. 어머, 저 남자 갖고 싶어. 딱 봐도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일명 오늘 룩이 되면 따뜻한 남자. 네, 따뜻한 남자로. 송중기. 늑대 소년. 외관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한.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박보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썸남 썸녀의 룩을 좀 표현해봤어요. 키 컬러가 분홍색이고요. 분홍색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 좀 복숭아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인간 복숭아 같은 느낌을 표현하고자.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 우리 본인한테 하면 안 돼. 약간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나중에 썸남 썸녀 분들은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만 입고 나가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잡고 싶다 이럴 때. 다원 씨는 오늘 썸녀와의 데이트가 오늘 있다. 오빠를 심상치가 않잖아. 오늘 데이트에 성공하겠구만. 심상치가 않다. 낭만적. 너 누구야? 뭐야 얘? 잘생긴 건 짜릿해. 정인 씨도 썸남과 데이트가 있다.
이것도 아니야. 얘도 심상치 않다. 진짜 뭐 입어.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우연히도 핑크 핑크한 썸남 썸녀 룩이 완성되었다. 어머. 으흠 굴럭. 두리번 두리번. 저랑 말하기 싫으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1, 2년 차 커플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러면 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체크 밑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맞춘 듯 안 맞춘 듯 시밀러 룩으로 길 가다 보면은 반할 것 같아요. 아, 진짜? 길, 네. 길 가 보면 번호 따이는 룩. 네, 알겠습니다. 저는 키 컬러는 그린으로 잡았고요. 여기 트위드 자켓은 내가 오늘 세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고 특히 가방. 가방 입고. 이게 정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사탕 같은 거. 저렴하시네요, 진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이런 체크 무늬 패턴으로 맞추는 게 훨씬 더 예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원 씨는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 아, 미안 미안. 진짜 너무 막혔어. 아니, 정인.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그 새도 일찍 잡아먹은 거니까. 뭔 소리야? 그래서 밥이나 먹자. 뭐 먹을래? 그 완전 맛있다고 해서 내가 말해줬던데. 1, 2년 차 커플들은 밥이 더 중요하다. 아주 좋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게스트로 이제 한 6, 7년 차 정도 된 이제 커플 룩을 입어왔잖아요. 네, 맞아. 아까 뭐라 하셨죠? 꾸안꾸. 꾸안꾸.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사실 막 나온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막 나온 거 아닌데? 괜찮은데? 저도 머리 안 감는 날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정수리 많이 떡지잖아요. 본인 정수리 냄새 많이 나나요? 마약이에요. 마약이에요? 저는 그래서 청치마에다가 그 커플룩, 그 다음에 편안한 가디건으로. 가디건이 근데 생각보다 엄청 예쁘게 잘 빠졌네요, 핏이? 이건 남자가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도 되게 많이 입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브이넥으로 빠져있으면 여기다 셔츠만 입어도 예쁘거든요. 제가 안에 이게 남성 제품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저랑 커플룩이세요. 이런 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인들 사이에서도 그냥 데일리하게 언제 어디든지 그냥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편한 추천 룩입니다. 6년째 연애 중인 정인과 다원. 아, 야, 오늘 발렌타인데이래. 근데 상마이웨이 다원. 근데? 그 발렌타인은 그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건 아니야? 제가 사서 드릴게요. 포기가 발라지는 6년차 커플이다. 왜 쫄아요? 저희 그럼 퀘스트 세 개를 다 완성했으니까 패션왕이 되는 건가요? 뭐 패션왕을 뽑히면 뭐 혜택이 있긴 있는 건가요? 받아 보셔야 궁금해지는데요? 패션왕 그럼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뽑아주시는 건가요? 패션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 두 분은 SS 신상 옷을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아, 여러분들 지금까지 에이스크처 버트나 서다원이었습니다. 기호 1번 AK 수원점 정인이었습니다. 많이 뽑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에이스컨즈 패션화 다원 정인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예쁜 스타일링 하세요. 안녕. 미안. 너무 잘생겼어. 빠져들 것 같아. 이거 변태 같지 않나요?